자, 이번 종목은요, 고려 개발입니다. 자, 동종목이 이렇게 강하게 반등권을 주면서 2018년도 이때에 건설주 바람이 불었죠. 자, 건설주 바람이 불으면서 이제 남북 테마주로 묶여가지고 9,000원까지 기술적 반등이 오고 난 다음에 주가가 지금까지 급락을 하고 있는데요. 자, 동종목은요, 영업이익 개선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사내 현금 흐름이 지금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자, 건설업종인데 자본이 굉장히 지금 위태위태하다. 뭐이 회사는 뭐 한두 번뭐 그런 것도 아니고요. 자, 그럴 때마다 회사가 주가가 크게 흔들리면서 변동폭이 굉장히 심했는데요. 자, 고려개발은 지금 매물 압력이 굉장히 강한 구간입니다. 기술적 반등 구간이 온다라고 해도 매물이 첩첩이 지금 쌓여 있는 구간이고요. 반등권이 온다라고 해도 5,800원대에서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강한 매물벽이 있기 때문에 쉽게 반등을 주기는 힘듭니다. 자, 동종목 고점에서 물리신 분은 이 주가가 이렇게 뭐 남북 경협 때문에 한번 반등권이 왔을 때이 구간에 무조건 끊었어야 돼요. 자,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재무구조를 들어가서 보는 거죠. 보고 강력한 모멘텀이 있을 때 재무구조를 들어가서 보고 홀딩할 수 있는 종목이냐, 아니면 이 종목은 무조건 끊어야 되는 종목이냐, 이런 걸 여러분들이 아시고서 투자를 하셨다면 아무리 남북 경협주 갖고 테마 바람이 불었다라고 해도 이렇게 9,000원, 8,000원대에서 매수할 이유가 없습니다. 뭔가 믿는 구석이 있어야지 주식을 매수할 거 아닙니까? 저희 카페에서 지금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보이고 있는 이 수익률, 이 수익률이 잠재자산이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을 매수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수익률이 터지는 겁니다. 자, 고려개발 고점에서 물리신 분은요, 하루빨리 위기 대응을 하시는 게 좋고요. 동종목은 기술적 반등 구간이 올라온다라고 해도 주가가 계속 하방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재무구조가 뭐 어느 날 갑자기 개선이 될 일은 없고요. 주가가 뭐 올라올 수 있는 방법은 작전 세력들이 한번 주가를 끌고 올라오는, 뭐 이렇게 개미들한테 물량을 떠넘기기 위해서 끌고 올라오지 않는 한이 종목은 상승 모멘텀이 없다라는 게제 생각입니다.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믿을 만한 구석이 있어야지 매수를 하는 겁니다. 자, 동종목 영업이익이 지금 계속 누적적으로 손실을 내고 있으면서 빨리 재무 개선이 크게 업황이 지금 변경이 되고 있지는 않잖아요. 자, 영업이익이 이제 꾸준하게 상승세를 준다고 해도 가장 중요한 거, 사내 현금 흐름이 좋아야 되거든요. 사내 현금 흐름이 아직까지 좋지 않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자본이 지금 빨리 확충되지 않는 한 위험한 일을 계속 겪을 수밖에 없다. 동종목 단기 순이익이 흑자 전환이 됐어도 빨리 재무 개선이 돼야 되고요. 자본 확충이 제일 먼저 우선이 돼야 됩니다. 자, 고려개발 고점에서 물리신 분은 자본 확충을 빨리 보십시오. 자본 확충과 잠재자산의 증가, 자, 이걸 여러분들이 보시면 주가를 매수해야 될 종목인가 아니면 손절을 쳐야 될 종목인가 냉정하게 판단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고점에서 물리신 분은 저를 찾아오십시오.